인분 교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. 아, 네. 인분 교수 가혹행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경기도에 그 뭐 사립대학에 있던 장모 교수가 있었는데 직원을 학대하고 했던 사건이에요. 제가 A씨라고 할 텐데 이 A씨가 여기 와서 한 2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. 더 안타까웠던 일은 다른 직원들까지도 장 교수와 합심하여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학대를 하게 되는데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인분까지 먹인 현직 대학 교수가 구속됐습니다. 한 인터넷 방송 화면입니다.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남성에게 누군가 업무를 지시합니다. 한참을 다그치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립니다.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. 피해자의 대학 스승 장모 교수는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.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협회에 제자인 29살 김모 씨를 취직시킨 뒤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. 김 씨에게 인분까지 강제로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사실 이때 했던 이 학대가 내용이 너무나 이제 끔찍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공분을 일으켰었는데 일을 시키면 잘 못한다고 하면서 뭐 다음에 심지어 뭐 너는 보면 뭐 이렇게 혐오감이 든다는 등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자꾸 걸어서 야구 방망이로 막 허벅지 이런 데를 구타를 했던 거예요. 너무 이제 심하게 이제 구타를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. 보통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학대를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. 손발을 묶고 다음 입에다가는 걸레를 물리고 얼굴에 이렇게 비닐봉투를 씌워요. 봉투를 씌운 다음에 안에다가 호신용 스프레이 있잖아요. 이제 어떤 캡사이신보다 두세 배 이상 더 강하다는 그 최루액을 분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뭐 고문인데요, 학대가 아니고. 그렇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건의 이제 이름이기도 한데 인분을 막 억지로 매기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요, 여러 차례 인분을 매기기도 하고 심지어 이 교수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는 메신저로 몇 대 때리라고 슬리퍼로 몇 대 때려 이렇게 지시를 그럼 다른 직원들이 지시에 따라서 또 학대를 하고 때리고 구타를 하고 일을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해고를 하지 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? 아 참. 가해자들이 A씨를 감금하고 감시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월급을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주고 심지어는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고 벌금을 오히려 물려서 벌금으로 받은 돈이 4천만 원에 달한대요. 심지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걸 인정하게 해서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 이행 각서 같은 거를 억지로 쓰게 만들어요. 실제로 그런 돈을 빌린 적은 없는데요? 그렇죠. 억지로 이제 쓰게 하는 걸 채무이행 각서를 쓰게 하고 그 돈을 갚으라 그러면서 오히려 식당에 가서 알바를 아르바이트하라고 막 떠밀기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자신의 가혹행위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동료가 이제 설득을 그거 알려야 된다, 얘기해야 된다 얘기를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정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. 자신은 이제 가혹행위하는 정보들을 이제 차곡 모아서 그 정보를 그 같은 동료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동료가 그걸 사실을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.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 장모 씨. 대법원이 장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또한 장 씨 등의 범행이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정신적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 때문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 씨의 제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되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도대체 이 A 씨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버티고 있었을까? 이 A 씨는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.
근데 이 학계를 보니까 학계에서는 그 지도교수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이 장모 교수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제자를 잘 밀어줘서 교수를 만들고 하는 걸 본 거죠.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힘들지만 이걸 끝까지 참고 잘 버티면 나를 도와서 학계에서 이렇게 잘 되도록 해주지 않을까? 그 다음에는 여가지 학계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서 여기서 한번 잘못 찍히면 그렇죠. 네. 내가 이 분야를 완전히 떠나야 되거나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. 이제 이런 두려움. 다는 아니겠죠. 당연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요. 근데 저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폐쇄되고 그 안에서 권력이 주어져 있고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부의 아주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안 좋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야 그걸 당하느니 그걸 그만둬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하는 그 연구나 일이 그럼요. 자신에게 네. 다일 수 있잖아요.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단순히 그냥 뭐 밥벌이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지 내가 이걸 못 참아서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느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교수가 이제 본인 제자를 이런 식으로 범죄를 가한 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가 대학원생이고 논문을 쓰고 이 분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로 있는 데인데 학생들은 특히 논문을 교수가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어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이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교수한테 전체로 맡기거나 학교에 그냥 맡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이건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고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찍힐 수가 있어요. 쟤는 뭐가 문제가 있나?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학생한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만들어야 돼요. 권력형 그 범죄의 또 한 가지 그 안타까운 예가 하나 있는데 2020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이라고 해서 아마 그 피해자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다 아실 텐데요. 네. 최숙현 선수. 최숙현 선수. 결국 이제 그 가혹행위 끝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철인 3종 경기 선수가 감독과 팀 닥터 또 선배한테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고 토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고교 시절부터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휩쓰며 두각을 나타냈던 최 선수는 부산에 있는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유족들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팀에서 감독과 팀 닥터로부터 끊임없는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다며 고발했습니다. 주동을 하는 사람이 감독 이 안에 동료들 모두가 다 이 가혹행위 일을 하게 되는데 특히 최 선수의 그 10년 선배였던 장 씨는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수였대요. 그런데 오히려 앞장서서 이 최 선수를 폭행하고 그 다른 동료들한테 폭행하도록 막 사주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팀 닥터라고 이제 불리는 이 안모 씨는 실제로는 그 의사 자격증도 없고 선수들을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선수들을 그 뭐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추행도 있었다는 그 제보도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최 선수가 회식 자리에서 탄산음료를 시켰는데 아니 너는 그 몸무게 체중도 조절 못하면서 무슨 탄산음료냐 이제 이러면서 빵을 20만 원어치 사다가 억지로 이걸 먹어 막 먹이는 거죠.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다가 토하고 먹다가 토하고 하면서 억지로 이제 끝까지 먹게 하는 이제 이런 아침에 복숭아를 한 개 먹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아니 체중 조절도 못하면서 무슨 복숭아냐 이러면서 따귀를 20대를 때리고 무려 20분간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이제 최 선수가 숙소를 한 이틀 정도 무단 이탈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최 선수를 막 때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모님 보고 최 선수를 폭행하라고 해요. 이제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. 요번에 거짓말에서 걸렸지. 이빨 때문에 길어져라. 너는 나한테 도움을 받았지. 매일 맞아요. 선생님들은 다 널 응원하고 널 다 좋아해. 믿고 있다고. 믿고 있다고. 어? 다 믿고 있다고.
견디다 못한 최 선수는 여기저기 진정을 하기 시작합니다. 여섯 번이나 도움을 요청하거든요. 국가인권위원회, 경주시청, 경찰청에다가 이거를 고소하기도 했고요. 대한체육회에도 진정을 하고 철인 3종 경기 협회에도 진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어느 곳에서도 이걸 귀담아 듣거나 하기보다는 심지어 뭐 경찰서에서는 원래 운동이 다 그래. 원래 거긴 욕하고 때리고 그래.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요. 이 최 선수를 가장 이제 좌절케 했던 것은 자기 주변에 같이 그런 가혹행위를 당했던 동료들이 있는데 이 범인들이 그 동료들을 협박 회유를 해서 아무 일 없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서를 쓰도록 한 거예요. 그걸 제출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런 자술서들이 왔는데 다 문제 없다는데 왜 너만 그러냐 이런 얘기를 최 선수가 듣는 순간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요. 너무 늦었지만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이후에야 조사가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만모 씨나 이 감독은 처음엔 발뺌을 했는데 결국은 이 동료들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. 증언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죠. 오늘 저희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스캐니의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되어 있었습니다. 감독과 주장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습니다.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켄이 언니와 함께 용기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법원이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함께 재판을 받은 장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. 저도 그때 저 사건을 좀 봤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이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의 가장 큰 골자가 스포츠 윤리센터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. 체육인 인권 보호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비리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직권으로 실제로 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구예요.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. 저도 그렇거든요. 우리가 먹거리 같은 거는 바른 먹거리 이래서 이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길러졌고 이런 거 되게 관심 가지는데 저런 어떤 체육 경기, 문화예술품, 작품 아니면 학계 논문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비폭력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없거든요. 그냥 드러난 성과만 보고 막 박수치고 이러는 건데 이런 식의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저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미워서 그렇겠어? 라고 하는 관념으로 우리가 저렇게 포장하고 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자책감도 좀 드네요. 저희가 오늘 이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사회 여러 곳에 권력이 있죠. 권력이 생기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동물의 본능에 가까운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회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어느 이상의 선을 넘기 시작할 때에는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.